사람들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죠. 그런데 사실 똑같지 않대요. 20대와 30대 우린 밥친이 될 수 있을까요? 간식! 역시 간식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 제맛이죠? 하지만 좀 다르다는 거 일사이프팀의 서랍은 습격해봤습니다. 너 뭐야? 먹으러 와? 간식 먹을 때 걱정하는 점이 서로 달랐는데요. 아파요? 본격 직장생활에 뛰어든 30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었어요. 디너 한식? 한국인의 밥상에서 한식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특히 해외 현지식이 강세를 보였어요. 마라샹궈, 훠궈 등 중국 음식이 완전 인기. 연령대별로 보면 20, 30대의 최애 음식은 같았어요. 여기서 먹는 방식은 좀 달라. 20대는 국물 없는 라면을 픽. 30대는 국물이 낭낭한 라면을 픽했고요. 하지만 역시 고기를 향한 무한 애정은 같았는데요. 육류 선호도를 보면 확실히 20대는 더 간편하고 저렴한 메뉴를 선호해요. 혼밥으로. 혼밥은 세대를 불문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. 하지만 20대가 버거류를 많이 먹는다면 30대는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즐겼어요. 20대는 특히 간편식을 포장 형태로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많이 해결해요. 다들 나처럼 먹으라고? 잠깐만요. 취존은 해주셔야죠. 취존 오키엄. 서로 취존하면 모두 밥친이 될 수 있어요. 집 앞하세요.